그리고 그럼 제니. 제가 개인적으로 가시는데. 거들어드려도 됩니다. 부모는 일심동체에게. 한평전기 시작. 한평전기 늙은 몸이 황유 고향을 보라.
거의 포기했어요. 정답이에요. 그게 어디입니까? 좀 가르치십시오. 거기도 확 틀린 게 아니에요. 영상 올려드릴게요. 효과 안 하게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 문제 붙였어요. 네. 네. 99점 대단한데. 우리 파로님께서 거둔 것이 잡아먹어. 살짝 좋아지니까 또 내가 지금 하니까 에이. 잡아먹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셨어요. 아유 우리 제니님. 하는 적이 보이니까 소리 내서 처음 했어요. 우리 제니님이 약간 음역대가 약간 낮은 음역대거든요. 그러니까 버거운 음역대인데도 그냥 그걸 놓치지 않고 소리를 그 막 있는 것 그게 그 소리를 하신 거예요. 그 한계를 그 극복할 수 있는 한계를 그냥 그거를 딱 넘어서서 하신 거예요. 대개는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자기 소리가 거꾸로 이렇게 나올 걸 생각해서 거기서 멈추거든요. 근데 용감하시게도 그거를 그 거기까지가 금역이 거꾸로 걸 알면서도 그거를 그거 하신 그 용기에 저는 정말 박수를 뭐 감동입니다. 정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거 정말 깨어있는 분이 아니라면 거의 그 금역대에서 그 이탈 음이탈 비슷한 소리가 나면 막 못 견디거든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셨어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정말 대단하세요. 아유, 정말. 그러면 이제 우리 담비님. 담비님은 담비님 얼마 안 되셨는데.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담비님 왔어요. 담비님 오시구나. 담비님 오시구나.